파란색 낙하산이 전깃줄에 걸려 있습니다. 소방대원들이 공중에 매달린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크레인을 타고 접근합니다. 지난달 30일 낮 5시쯤 57살 김모 씨가 보성 주월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고압전선에 걸린 겁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m 높이의 전깃줄에서 김 씨를 30분 만에 구조했습니다. 가끔 가다가 있나 보네요. 조종을 좀 잘못하셔서 착륙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깃줄 쪽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. 신안 도초해안 야산에 소방헬기가 출동했습니다. 29살 박모 씨가 산에 올랐다가 뱀에 물린 겁니다. 소방당국은 등산객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. 목포에선 순환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31일 저녁 8시쯤 대반동 요트 계류장 인근에서 한 남성이 바다에 빠진 겁니다. 이 남성을 구하기 위해 다른 일행이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습니다. 그 해경에서 먼저 도착해가지고요. 두 명 구조했습니다. 그 당시 한 명은 심정지 상태였고요. 한 명은 저체온증 환자였습니다. 앞서 지난달 30일 저녁 6시 40분쯤 신안 아페도의 한 주택에선 기계적 요인 때문에 불이 나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. 헬로TV 뉴스 고정민입니다.